안녕하세요. 유플러스 TV 브라보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최고의 운동, 이선경의 필라테스입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데요. 이때 어깨 관절과 주변 인대, 근육까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어깨 관절 건강을 위해 평소 어깨 관절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관리해 줘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필라테스 동작 준비했습니다. 이번 동작은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또 회전근개라는 어깨 속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굳어있는 어깨를 풀어주고 속근육을 강화시켜 어깨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요. 처음에 어깨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한 팔을 길게 뻗고 내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실 거예요. 이때 시선은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고 반대쪽 해볼게요. 자, 호흡은 부드럽게 후 내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어깨가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 어깨를 쭉 끌어내린 상태에서 팔을 당기셔야지 정확하게 내 어깨 근육이 늘어날 거예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만약에 여기 이 정도밖에 안 간다면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돼요. 무리하게 당긴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당기며 내 어깨 뒤쪽 부분이 쭉 늘어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팔을 머리 뒤로 넘겨줄 거예요. 이때 팔꿈치가 더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반대편 손이 도와줄 거고요. 목이 빠지지 않게 더 뒤로 쭉 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을 바꿔 한 번 더 해볼 건데, 자, 등이 구부러지신 분들은 더 펴주시고요. 아마 목이 또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머리를 뒤로 젖히며 살짝 팔을 더 늘려주시면 이 삼두 쪽, 팔 밑에 쪽까지 같이 늘어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호흡을 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머리로 쭉 밀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씩 더 할 건데 잘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려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더쭉 늘려서 머리를 뒤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줄게요. 네. 자, 스트레칭을 하셨으면은 이제 어깨와 팔을 이어주는 어깨 안쪽에 있는 회전근개를 강화시켜줄 거예요. 이번에 회전근개 강화시키는 방법은 팔꿈치를 어깨 높이까지 올릴 거고요. 어깨는 쭉 끌어내려줍니다. 주먹은 가볍게 쥐어주시고요. 그대로 회전 밑으로. 이때 팔꿈치는 고정해주고 천천히 양팔을 위로 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자, 위로 올릴 때 팔이 너무 넘어가거나 밑으로 내렸을 때 상체가 같이 숙여지지 않도록 내 가슴은 쭉 펴진 상태에서 상완골이라고 불리는 위팔뼈만 회전을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무게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강화가 됩니다. 여섯. 대신 팔꿈치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여덟. 회전. 한 번 더. 열. 평소 어깨 건강을 위해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팔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또는 팔꿈치를 들어서 방금처럼 움직여주시면은 어깨 통증도 예방이 되고요.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10번에서 20번 또는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 건강을 위해서는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깨 관절이 굳어지지 않게 풀어주는 마사지와 따뜻한 찜질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배운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서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지금까지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필라테스 동작이었습니다.